미국의 한 마켓에서 사온 아보카도 백인데요. 저 메쉬 백은 가위나 칼로 잘랐다가는 주방이 아주 지저분해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또한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아보카도 껍질을 씻어야 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별로 위생적이지 않게 취급되니까요. 주로 아보카도 꼭지가 옅은 갈색일 때 아보카도는 먹을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보카도 껍질을 벗기는 순서인데요. 반을 잘라서 줄을 빼내고 중간 부분을 자르고 양쪽을 떼어놓으면 끝. 저는 이 방법이 스푼을 사용하는 것보다 껍질 쪽에 섬세한 질감까지 즐길 수 있어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가끔씩 아보카도 씨를 흙에 심어서 합은 흙에 심어서 키우는 실험을 하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저렇게 잎이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큰 화분으로 옮겨 심으면 이렇게 잘 자라요. 한 달 반 정도 되면 이 정도로 잎사귀를 크게 볼 수 있답니다. 유진스 오가닉 키친